가깝지? 가는데? 네. 이게 너무 뜬금없이 라이브 해가지고 괜찮을까? 와! 아니 킨지 어떻게 5초 만에 3,000명 아, 감사합니다. 어우 4,000! 1,000! 감사합니다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어제도 제가 잠깐 라이브 켰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. 그리고 인코드도 또 들어오셨네요. 어디 계시죠? 감사합니다. 오늘 지금 서울은 또 비가 굉장히 또 많이 오고 있어요. 근데 비가 또 다음 주까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, 여러분들 어디 이동하실 때, 그리고 평일날 또 이동하실 때 진짜 각별히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지금 스케줄 중인데 굉장히 되게 재밌게 촬영을 일단 하나 마쳤고요. 이제 다음 스케줄은요,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. 밥 스케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밥 스케줄은 아주 소중합니다. 어제 제가 아침 한 끼 먹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픈 상황인데 앞으로 먹을 밥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뭘 먹을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 너무 기대돼요. 아 배고프다.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. 뭐 먹을까? 그 스타일리스트 지금 전화 왔는데 너가 전화 좀 해. 위치 보내려고 하나. 네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네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. 뭘 먹으면 좋을까? 정말 메뉴를 못 정하겠어. 이렇게 배고플 때는 되게 알죠? 그런 막 엄청 고민하게 되잖아. 그 배달 앱 같은 거 봐도. 뭐 먹을까? 메뉴 추천해주세요. 매추. 닭볶음탕은 안 돼요. 닭볶음탕은 지난번에 먹었습니다. 그 일본 가기 전에 네, 닭볶음탕을 먹었어요. 뭘 먹을까? 백숙. 아 얼마 전에 중복이었지. 근데 끝났잖아. 의미 없어. 카츠동. 아 안 돼요. 그런 개인 그런 거 말고 그냥 혼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말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 푸짐한 거 그런 거 먹고 싶어. 닭칼국수. 오 닭칼국수 괜찮은데. 아까 대충 나왔던 거는 감자탕을 먹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감자탕도 지난번에 먹었거든요. 좀 애매하네. 뭐 먹지? 소고기 안 돼. 소고기는 좀 질려. 소고기는 많이 못 먹잖아. 좀 먹으면 되게 물리잖아. 근데. 소고기를 먹을 거면 저는 돼지고기를 먹겠습니다. 삼겹살 먹을까? 곱창. 오, 곱창 좋은데? 근데 이 시간부터 곱창 좀 괜찮을까? 시간이? 아 잠깐만 안되겠다.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제가 좀 끌게요. 왜냐면 요즘에 위버스를 너무 안 한 것 같아. 제가 위버스 라이브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위버스로 이동!